자,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103페이지입니다. 5번 하겠습니다. 허가의 특례. 중요한 사항이죠. 시험에 꼭 나오는 사항입니다. 보겠습니다. 건축의 특례는 꼭 시험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죠. 건축주가 건축허가죠.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공사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사용 승인 받습니다. 해서 건물을 이용한다. 이 과정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제 허가 받지 않고도 공사한다. 그게 특례, 특례입니다. 특례가 딱 나옵니다. 허가 안 받아도 공사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특례하세요.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이 특례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 행정청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적 행정청에서 건축을 하고자 한다랍니다. 해요. 그때는요, 행정청은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행정청을 위한 목적이죠. 공용 목적, 행정 행위를 위한 목적, 공용 목적입니다. 뭐 청사들이 이게 다 포함됩니다. 파출소, 동사무소 다 포함됩니다. 이런 목적이죠. 이런 목적을 지을 때란 말입니다. 따로 허가나 신고를 안 합니다. 안 하고요. 해당 허가권자, 해당 허가권자입니다. 해당 구청에 있는 허가권자들과 사전에 협의합니다. 협의. 협의한다. 협의를 한 다음에 행정청이 공용 목적 건축화 전용 협의에서 착수합니다. 착수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행정청은요, 여기 있는 사용 승인 절차도 안 밟아요. 행정청은 협의해서, 행정청과는 협의해서 착수하고 그다음에 쓸 때도 이제 통보입니다. 통보. 통보만 하고 해당 건물을 목적에 맞게 이용한다랍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건물 건축할 때는요, 협의해서 착수하고 통보하고 쓴다. 행정청, 국가나 지방행정청입니다. 토지공사 등의 공공기관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다 일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청일 때입니다. 행정청, 뭐 지방공사 등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행정청일 때만 그 행정을 위한 목적 건물 지을 때는 협의해서 착수하고 통보하고 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허가라든지 또는 곧 뒤에 나올 신고라든지 절차 받지 않고 사용 승인 받지 않고 건물을 쓴다는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바로 밑에 오른편에 있죠. 오른편에 그 5번 옆에 오른편 날개편에 보시면 그 밑에 제일 밑에 별표상이 납니다. 공용 건축물의 건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는 협의해서 착수하고 통보하고 쓴다. 이게 제일 오른편 날개 밑에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본문이죠. 큰 5번의 1번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다소 규모가 큰 건물일 때는 다 허가받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좀 작은 건물들, 규모가 좀 다소 좀 소소한 작은 건물 건축할 때는요, 허가 안 받습니다. 허가 안 받고 신고합니다. 개인들도 이제 보시면 이때는 건축 신고한다. 건축 신고. 요 건축 신고만 하고 나서 공사에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신고하는 공사, 규모 작은 건물 공사의 규모가 딱 뜹니다. 신고 대상이 딱 돼요. 신고 대상이 무엇이냐. 이것도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많습니다. 이건 꼭 요새 열심히 꼭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문제 한번 따볼게요. 바, 연, 입니다. 바연이, 그 다음에 관, 대, 표, 관대표는 공업소다. 공업소다에 걸리면 신고를 한다랍니다. 바연이 관대표는 공업소다랍니다. 자, 바닥 면적의 합계로서 85제곱미터까지 정도 이하의 신축 말고 건물의 정축과 개축과 재축이 여기 포함됩니다. 자, 또 연면적으로 연면적입니다. 요 연면적 합계 부지 내 전체 다 합하면 되겠죠. 50제곱미터까지 정도의 모든 건축이다. 라는 표현을 건축하면요, 요새는 뭐 신축, 정축, 개축, 재축이 다 포함됩니다. 자, 높이입니다. 높이. 높이가 올라갑니다. 3m까지 정도의 이하에 정축한다 할 때 이것도 신고사항입니다. 자, 또요, 시골 농촌 마을, 농촌 마을, 시골 농촌 마을 나옵니다. 농촌 마을 해서 보시면 농촌 마을이 무엇이냐면 도시 지역 말고입니다. 도시 지역 말고 농촌 마을이 무엇이냐? 관농자입니다.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농촌 마을입니다. 도시 지역 말고 관농자, 농촌 마을입니다. 그런데 요 농촌 마을 말인데 보니까 이제 여기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다라는 말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방제 지구라는 것도 아니다랍니다. 자, 또 붕괴 위험 지역도 아니랍니다. 말은요, 이 개발할 계획도 없고 위험한 것도 아닌 보통 시골 농촌 마을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발할 계획도 아니고 그다음에 위험한 것도 아닌 보통의 헌에 빠진 보통 농촌 마을은요, 좀 곱하기 두 배까지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100인데 이쪽은요, 연면적으로 200제곱미터 미만이 되면서
요금을 청수가 3층도 채 안 되는 3층, 2층까지 이하니 바로 3층 미만인 이런 건물들은 농촌에서 신축할 때는요 보통 장소는 신고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3층 채 안 되는 이런 건물에 각종 대수선, 각종 어떤 대수선 할 때 전부 다 대수선 신고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표는 뭐냐, 표본이 아닙니다. 표준이에요. 표본이 아니고 표준. 요 표준 설계 도서입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보시면요 바로 옆에 그 네이버나 또 다음에서 표준 설계 도서를 한번 쳐보세요. 그럼 쫙 나옵니다. 규모 작은 집들, 이쁜 집들 나옵니다. 이것들 지을 때는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공장을 지어요. 공장을 짓는데 공장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지역이 우선 공업 지역들 또 각종 어떤 공업을 위한 각종 어떤 지구단위 계획이다. 또는요 각종 어떤 뭐 산업단지 이런 곳에서 딱 나올 때입니다. 나올 때 공장이 좀 작아. 아, 이곳에서 공장이 많은데 좀 작은 공장 해가지고요 보니까 연면적 합계로 500제곱미터 정도 이하가 되면서 또 동시에 2층 정도의 작은 공장은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말이겠습니다. 자, 또 도시 지역 말고 업과 면 단위, 업과 면입니다. 도시 말고 업과 면 단위, 도시 지역 말고 업과 면 단위에서 농업용 창고를 짓겠다. 창고 2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또 가축을 키우는 축사라든지 작물 재배사가 있습니다. 요것들은요 400제곱미터 이하까지입니다. 요거는 신고하시면 됩니다. 합니다. 자, 또요 규모가 아주 큰 건물이라 할지라도 요 대수선 한 행위 가운데서 뭐 정설과 해체 말고 수선과 변경 중에서도 수선을 하는 대수선입니다. 각종 어떤 수선, 뭐 내외기 보틀 방기에서 수선 뭐 30도 세 개 하는 거 수선 하는 것 대수선 다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걸리면 신고만 하면 공사를 할 수 있다랍니다. 그래서 조문자입니다. 바연이 관대표는 공업수다에서요. 아, 없습니다. 아, 없었고 요새요. 여기에 딱 걸리면 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면 바로 착수하면 돼요. 근데 신고합니다. 신고하죠. 바로 착수는 못해요. 신고를 딱 하면요. 그 옆에 보면 나옵니다. 옆에 책 오른편에 보세요. 신고하면 실군구청에서 신고를 딱 받습니다. 받으면요 5일입니다. 5일 안에 조사해가지고 5일 안에 신고 수리한다라고 수리 여부입니다. 이것을 통보를 합니다. 해서 5일 안에 주는데요. 수리한다 통보해주면 그때 착수를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저기 배웠습니다. 건축하죠. 건축화 착수는 어떻습니까? 건축화는 보통요 2년 내에 착수한다가 원칙입니다. 또 공장 건물일 때는요 3년 내에 착수한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신관 건물입니다. 신관 건물은요 1년 안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허가는 2년, 공장은 또 3년인데 그런데 신관 건물은 1년 내에 착수해야 된답니다. 이때는 허가는 착수 안 하면 이제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했습니다. 일단 신고 안 하죠. 신고한 건물도 착수하래요. 그러면 신고한 건물 착수하면요 신고 효력이 상실된다, 신고력이 없어진다, 다시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취소해야 된다, 이쪽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경우에도 둘 다입니다. 둘 다 뭐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까지 착수기한 이것도 연기는 같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 또 이어서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처음에 꼭 나올 중요한 신고 대상 금융행위는 꼭 확인을 꼭 하시고 이걸 응용해서 잘 뜹니다. 특히 대수선 편에서 잘 뜨니까 대수선들 보시면요 건물 크기를 묻지 않고 수선하는 대수선 다 신고사항이다. 또 건물이 요 정도 되는 소형 건물일 때는요 모든 대수선 다 신고사항이다. 그래서 두 개에서 비교해서 잘 봅니다. 또 여러분들 혹시나 보세요. 자, 건물입니다. 건물. 요 1층이 보니까 50제곱미터다. 2층이 30짜리 건물입니다. 요런 건물에 신축을 한다라고 합니다. 해요. 자, 1층 바닥이 50, 2층 바닥 30이면 두 개 합하면요. 80이면 연면적 100이하에 포함되죠. 신축할 때 다 여기 포함되겠죠. 또는 요 1층 단층 건물입니다. 1층짜리 단층 건물을 지금 신축합니다. 신축해요. 신축하는데 1층 단층인데 요 바닥 면적이 만약에 요것이 100이다. 갑니다. 우리가 바닥은 다 85까지 이하이죠. 근데 100이 딱 나왔어. 근데 1층 단층짜리 건물은요. 건물 각 층 바닥에 대해서 요 100이 바로 이 건물의 연면적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연면적 100과 같은 말입니다. 1층 단층 바닥은요. 1층 단층짜리 건물의 바닥은 바로 연면적. 이 연면적의 100이다 해 가지고요. 요 신축할 수도 여기 딱 포함이다. 그래 가지고 신고하면 된다. 이런 사항들을 응용해서 잘 뜨고 또 대수선 할 때는 요런 그 정도 크기의 건물의 각종 대수선 다 신고사항이고 또 규모가 큰 100층짜리 건물이라도 수선하는 대수선 다 신고사항이다. 요 편에서 답으로 잘 뜨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거주행이 참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봅니다. 자, 넘어가시고 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6번 사항입니다. 6번 사항. 6번 이거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요, 허가나 신고했습니다. 허가나 또는 신고를 하고 공사를 합니다. 해요.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변경상, 어떠한 저 변경사항이 발생을 한다랍니다. 그러면요, 요 변경된 사항을 하기 전입니다. 하기 전에 거전에 미리 이미 거전에 미리 변경 허가를 받거나 또 변경 신고를 거전에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변경 허가, 변경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착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실은요, 변경되고 난 이후에 신고하는 사항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일단은요, 사람이 뭡니까? 건축주인, 또 뭐 시공자 같은 게 공사하는 각종 건축주인 또는 요 시공회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요건요, 사람이 바뀌면 사후 7일 안에 신고만 하면 되지 사전 신고 필요 없습니다. 자, 또 요 아주 경미한 사항들, 아주 경미한 사항들은요, 공사를 계속 하다가 뭐가 있었다 해도 이거 무시하고요,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 받을 때 그때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신고한다. 일괄 신고상 있다. 공사 끝난 다음에 경미한 사항들은 나중에 다 모아서 했다라고 신고하라. 난 것이 검은 때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 딱 나오면요, 10분의 1, 50대 수선입니다. 10분의 1, 50대 수선 합니다. 그래서 1 보시면 높이 1m, 위치 이동 1m, 전체 높이 10분의 1, 전체 연면적 10분의 1, 또 중간에 바닥면적 50제곱미터까지 이하, 또 중간에 공사자가 대수선했다. 요 등등 끌어모아서 나중에 사용승인 받을 때 일괄적으로 신고한다 해서 10분의 1, 50대수선 해서 이것이 2 또는 뭐 55분의 1 나면 됩니다. 10분의 1, 50대수선입니다. 이럴 때는 공사자도 나중에 일괄적으로 모아서 신고하더라. 이렇게 딱 말합니다. 그 상이 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이제 그 밑에 7번 갑니다. 공사 끝이 났습니다. 그럼 사용승인 받습니다. 사용승인. 공사 끝이 났으면 당연히 끝났다. 이제 사용승인을 받아요. 공사 끝이 났으면 이제 요거죠. 사용승인 받고 건물을 이용을 합니다. 요것이 딱 나옵니다. 나와요. 자, 사용승인 받아야, 그 사용승인서를 겨우 받아야 건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요건 건축주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은요, 건축의 허가권자한테 신청하지 감리자한테 한다 하면 안 됩니다.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 보시면 각종 어떤 서류가 많이 풀려요. 그래서 이 공사 끝났죠. 끝났으니까 공사 끝났으니까 공사 완료입니다. 완료. 공사 완료. 그래서 공사 끝났으니까 공사 예정하면 안 돼요. 공사 끝났다. 공사 완료 도서와 공사 완료 감리 보고서입니다. 이제 완료 도서와 완료 감리 보고서 이거 첨부해서 신청을 딱 한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신청하면 이제 허가권자는요, 신청했으면 7일 안에 검사를 실시해서 이제 사용승인서, 요 사용승인서를 교부를 해주면 건물을 이용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예, 원칙이에요. 그런데요, 신청했습니다. 근데 7일 되어도 요 사용승인서 요 교부 요 자체가 없다랍니다. 아무런 말도 없어요. 그러면 바로 건물을 이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또 걸러갑니다. 승인서를 안 내준다. 그럼 말도 없어. 그럼 바로 이용하면 됩니다. 이용하면 돼요. 자, 또 있습니다. 보시면 자, 전체는 다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다 완성이 안 되었다 합니다. 이거 아직 완성이 안 되어서 그럼 이것만 먼저 좀 쓰자. 이렇게 이 부분적으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해당 부분만 먼저 쓸 수도 있다랍니다. 이것도 신청할 때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신청을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똑같이 해요. 하면 똑같이 이것도 7일 날에 임시 승인 여부를 알려줘요. 절차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때입니다. 요 사용기간이 얼마냐? 사용기간. 요것은 연구기가 아니고 2년까지만 이렇게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아주 큰 대형 공사 등이거나 하면요, 이것이 연기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것이 임시 사용승인입니다. 물론 조건을 달고 조건부로도 승인을 할 수가 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파트에 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가면 다음 페이지 일단 왼쪽에 날개편을 잠시 볼까요? 보세요. 날개편 보시면요, 첫 번째 요 별표가 있습니다. 오른편 그 다음 페이지와 이어지는데 요 착공 신고를 하면요, 우리가 건축 신고는 5일입니다. 5일인데 공사할 때 착수할 때 다시 때입니다. 요때 착공 신고에 착공, 요 착공한다고 신고하고 나서 또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허가 받고 난 위에도 요 공사 착공 신고하고 착수한다 합니다. 이때입니다. 이제 요 신고할 때는 빨리빨리 해요. 3일 안에 수리 알려줍니다. 건축 신고는 5일 안에 알려주는데요, 착공 신고는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준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는요, 두 가지도 있네요. 여러분들
자, 공사입니다. 공사하는데 예, 보니까 요 시공장입니다. 요 시공장 딱 보니까 영 뭐 설계도수가 영 마음에 안 들어. 좀 잘못되어서 영 뭐 보니까 뭐가 좀 없습니다. 없어. 없을 때는요. 요것이 좀 잘못되다 싶으면 설계도수의 변경에 대해서 설계자한테 또 요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잘못되었다도 바꿔달라 이렇게 도수의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요. 건축주 이 건물 주인 건축주가 설계를 봤으니까 건축주한테 말해서 이 사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설계자한테 변경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이 말 또 첫 번째 별표에 그 두 번째 별표에 있습니다. 또 보시고요. 자, 또 있습니다. 보시면 감리입니다. 감리자. 감리자는요. 이제 시공자를 감독합니다. 감독해요. 그래서 여기 설계 도서대로 시공이 잘 되는지를 감시 감독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한테 요 설계 도서에 맞게 상세한 시공 도면에 대해서 작성을 요구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대신요, 요 대상 건물들은 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연면적 합계 5,000 이상 되는 크기의 건물일 때는요, 상세 시공 도면에 작성을 또 요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 주십시오. 또 세 번째 보시면 공사 현장 안전 관리 예측금,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예측금도 예측해 할 수 있는 공사 현장이 있더랍니다. 여기서 말입니다. 이 연면적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일 때에 보시면 지금 착공 신고하는 시공자한테 착공 신고를 하고 있는 건축주한테요. 한테 당신들 공사 현장에 방치될 때를 대비해서 안전 관리 예측금 이렇게 건축비의 1%까지 범위에서 안전 그 공사의 안전 관리 예측을 예측해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실제 공사가 방치가 딱 되자면 요 비용 가지고 공사 인증에 안전 펜스를 치고 이렇게 안전 보호 조치를 하게 돼 있다. 그 의미가 포함되죠. 연면적 1,000 때 예측금 딱 나면 1% 요 따라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보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 자, 기타 건축 절차 이것도 좀 아셔야 되겠죠. 해서 봅니다. 여러분들 어떠시면 요즘 잘 뜹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첫 번째보다 앞서가지고 옆에 날개편 보세요. 95페이지에 날개편도 아셔야 됩니다. 대상 건물이 다 있어, 대상 건물. 우리 한국은요, 그게 대상 건축물들이 있는데, 요걸 약간 섞어놓고 하면 아주 헷갈립니다. 그것도 외워주십시오. 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한번 따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허 하면요. 건축합니다. 건축가. 허 하면 건축가가 된다. 아십시오. 그 다음에 신하면요. 건축 신고 대상 규모 작은 건물들 말합니다. 그 말합니다. 그다음에 리합니다. 리할 때는 어떤 리모델링 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허는 허가 신은 신고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가입니다. 가만 딱 들면요. 가설 건축입니다. 가설 건물인데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이 아니고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이다. 가설입니다. 허가 대상 가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허신리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허신리 또 허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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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대상 건물들이 다 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는요 두 번째 리는 말입니다. 이때는 보시면 15년 경과되어졌다 이 말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허신가 허리 허신가입니다. 허는 뭐냐입니다. 이 허는요 이 허는 다 보시면 겁니다. 저기 사전 결정 신청이 가능한 규모 큰 건물들 여기 나옵니다. 허신을 리하면요 허가 대상 신고자 리모델링 한 건물들은요 이 건축사란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가 필요한 건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시면 됩니다. 설계 필요합니다. 또 허신가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은요 이제 착공 신고 대상 건물이다. 이게 또 착공할 때 공사 계획서 요 공사 계획서를 신고하는 신고 대상 건물이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허리하면요 건축주가 감리자 선정한다. 감리자에 지정하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허신가 하면요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 받는 요 대상은요 허신가일 때만 사용 승인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허신가 허리 허신가랍니다. 그래서 요 대상이 다 틀리니까 아니고 계속 입을 계속 반복하셔서 이걸 외워주십시오 봅니다. 근데 다시 이거 본문에 기타 절차 첫 번째 보시면 이만 보입니다.
자, 허신리 하면요, 건축사 설계 필요하다 합니다. 해요. 근데 요 속에서요, 요 허신리 중에서 특히 신에 포함됩니다. 보시고 건축사 설계에 건축사 설계에 얘기다. 예. 이게 뭐냐 하면요, 본인 건축주가 직접 본인이 설계할 수 있는 대상 겁니다. 그래서 자가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보십니다. 이건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 대상. 보시면 여기 바이오니 관대표는 공업수다죠. 여기서 바대업이 여기 포함됩니다. 바대업이 포함돼요. 여기서 바대업. 바이오니 관대표는 공업수다 중에서 바대업입니다. 바대업. 그래서 보시면 바대 업이면 여기 포함되고 또 신도 안에 있어요. 신도 안에 있습니다. 있어요. 보십시오. 바닥 합계죠. 바닥 합계 85제곱미터 정축과 개축과 저축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일단요 신고할 때는 바닥 85 이하야. 85제곱미터 이하 이내 이렇게 말합니다. 이내. 그런데요 요 건축사 설계에서 예외는요 이하가 아니고 미만이란 여기서 약간 차이는 미만이다 이렇게 차이가 딱 나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되죠. 85 미만의 정계저축이다. 85 미만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요. 자 우리 대소선 이 대소선인데 대소선하는 건물 사이즈가 보니까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물의 각종 어떤 대소선 이것은 다 본인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농촌 마을 읍면 단위에서 농업용 축사, 축사나 작물 재배사 요 400제곱미터 이하까지 또는요 이 농업용 창고 건물 200제곱미터 이하 요까지는 말입니다. 요건 본인 설계를 농부가 설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신고하는 가설 건물은요 하여튼 가설 건물 주인이 대충 설계해서 이용할 수 있다 해서 요 바대업 신걸리면 본인 설계 그 건자 설계가 필요 없는 경우다 이것도 알아주십시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2번입니다. 2번 건물 안전 영향 평가 이것도 중요하죠. 자, 이것도 이제 꼭 외워두세요.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해서 요 영향 평가의 결과를 보고 나서 허가하는 대상 건물이 있다랍니다. 있어요. 허가 전에 먼저 영향 평가를 실시해서 실시 결과 보고 나서 하는 대상 건물이 있어요. 대상 건물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초고층 건물들 다 여기에 포함된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16층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이 건물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아주 넓은 건물을 말합니다. 요 두 가지가 딱 걸리면요 허가 전에 먼저 안전영향 평가 실시해서 결과 보고 나서 허가를 한다 합니다. 또 요 요것을 실시했으면 그 결과는 즉시 공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허용어차 같으네요. 옆에는 이제 가설 건물과 이어서 좀 한 페이지가 또 설명이 필요하니까 잠시 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네, 보시겠습니다.